여성분들이 많이 드시는 여성 유산균, 일명 질유산균 제품을 드실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 가실 때 안 되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담입니다. 여성분들이 질유산균, 질유래유산균, 질건강유산균 이런 여성 유산균 많이 드시는데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 가서 비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데요. 아니 유산균 먹는 거랑 화장실 가서 비데 사용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번 시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유를 알려드리고요. 효과 좋은 여성 유산균을 고르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할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추천은 댓글 참고해주세요. 자, 여성분들 특히 질염이 있으신 여성분들이 질 건강에 좋다는 유산균 제품 많이 드시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좀 특이한 유산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갱년기 유산균, 다이어트 유산균, 구강 유산균, 뭐 혈당 유산균 등등 엄청 많은데 그런 특이 유산균들이 대부분 실제 효과가 없는 데 반해서 이 질건강 유산균은 실제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작용을 통해서 질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제가 앞에서 여성 유산균 드실 때 절대로 비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성 유산균들의 굉장히 신기한 작용 때문입니다. 왜 비데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시죠? 여성분들이 질건강 유산균을 먹으면요, 일부는 소장에서 활성화가 돼서요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산균을 증가시키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나머지 일부가 대변에 섞여서 항문을 통해서 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항문에 묻은 유산균들이 회음부를 통해 질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질 속으로 들어간 유산균들이 질 내에서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산균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염이 나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요, 질건강 유산균들의 이런 신기한 작용 때문에 비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데 사용하면 질건강 유산균들이 다 씻겨 내려가겠죠? 게다가 유산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습기, 즉 물이죠. 그래서 유산균 전용 용기나 전용 포장이 아닌 제품들을 습기가 많은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셔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실온 보관 제품을 되도록 구매하지 마셔라. 분말형 유산균 드실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여성 유산균은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비데 사용을 하지 마셔야 효과를 더 잘 보게 되시겠습니다. 물론 비데를 사용하신 분들도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잘 안 씻겨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장 속에서 활성화된 유산균들이 장내 pH를 조절해서 장이 건강해지고 그 영향이 간접적으로 질까지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여튼 주된 작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변에 섞여서 나가면서 묻어서 질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서요. 질건강 유산균 드시고 계신데 효과를 못 보고 계시다, 그런데 비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데 사용을 중단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효과가 좋은 질 유산균 고르는 법 말씀드릴 건데 그 어떤 유산균 고르는 법보다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제품 포장이나 상세 설명에서 질유래라는 말을 무시하시고 질건강이나 질내라는 문구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이 식약처로부터 여성의 질건강 기능성을 정식으로 인정받은 제품이에요. 끝! 엄청 쉽죠? 이와는 반대로 질내 혹은 질건강이라는 문구 없이 질유래유산균 혹은 질유산균이라고 써있거나 그냥 여성 유산균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은요, 실제로 질건강이나 질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무늬만 여성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프로바이오틱스는 굉장히 다양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무늬만 여성 유산균 제품들을 드시고도 특정 증상들이 좋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확률이 낮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질건강 유산균으로 인정받은 건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와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딱 두 개거든요. 이 두 가지 프로바이오틱스가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검증된 질건강 유산균이에요. 두 개 다 괜찮아요. 물론 유렉스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리스펙타를 효과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리스펙타를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유렉스로 효과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셔서 먼저 드셔보시고 효과를 모르겠다 싶으시면 바꿔서 드셔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특별히 임신 중이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중에서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를 더 추천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안전성 테스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균이에요. 외부에서 인공적으로 배양된 균. 기본적으로 안전하긴 하겠지만 스스로 에너지와 단백질을 만들며 생존하는, 결국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입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건강 유산균들의 작용 기전이 외부에서 인공적으로 배양된 균이 어찌어찌해서 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임신 상태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아기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배양된 균이 질 안으로 거꾸로 들어간다?
혹시라도 모르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까지 진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임신하신 경우에는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를 더 추천드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추천 제품 한 가지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 재밌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안 되셨더라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좀!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건기남.com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